자,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물을 감지하는 센서를 장착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간략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리카의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밤과 낮의 기온 차이, 즉 결로 현상 원리를 응용해서 망사에 이슬이 맺히면은 그 맺힌 이슬들이 뚝뚝뚝 떨어져서 아래에 이제 물을 저희가 채취하는 그런 건데요. 원래 이 망사는 우리가 9월달에 제작했던 이 가방, 미니어처, 이 가방에서 이동할 수도 있고, 꺼내서 다시 이렇게 그 지역에 설치할 수도 있고, 그래서 이 가방엔 실제 크기보다 굉장히 30대 1로 축소한 버전이라서, 원래 실제 버전의 가방에서는 이 망사가 안으로 접혀서 들어갈 수 있고,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센서를 연결해서 어떻게 이렇게 구현이 되는지를 우리 박상현 전문가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선생님,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. 예, 그 보시면 이 안쪽에 이제 깔때기에 그 지난 시간에 그박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을 것 같은데요. 깔때기 안쪽에 이제 살짝 전선 두 가닥이 노출되어 있습니다. 얘네들은 그이 이슬이나 빗물이 고여서 이 탱크 안에 빗물이 어느 수위 이상 오게 되면요. 이 노출된 전선 두 쪽이 다 물에 담기면 이둘 사이에 이제 전기가 통하는 거죠. 저희 뭐 물상 시간에 다 배웠듯이 그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진 않아요. 그렇지만은 이제 대부분 저희가 접한 대부분의 물에는 이물질이 들어있죠. 전해질이 전해질. 들어있고 그게 이제 이온을 띠고 그물 안에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양쪽 전부 다 이제 그 양쪽 노출된 전극이 전부 다 물에 담가지면 둘 사이에 이제 전기가 통하게 되고요. 아두이노를 사용했는데 아두이노가 그걸 이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전기가 통하나 안 통하나를 계속 감시를 하고 있다가 전기가 통한다는 걸 감지하면, 즉 그러니까 이제 탱크 안에 어느 정도 수위 이상 물이 찼다는 걸 감지하면 저희 소리와 빛으로,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핸드폰으로도 알림을 줘서 이제 이 뭐라 그러죠? 이 물을 이제 회수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알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. 한번 작동을 자, 시켜볼까요? 선생님, 그럼 이 물을 한번 넣어볼까요, 여기에? 네. 비가 온다 혹은 이제 네, 이슬이 이슬이 맺힌다, 맺힌다 맺혀서 결로 그러면은 현상에 따라서 아래로, 지금 긁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슬이 맺혀서 떨어지는 거겠죠? 네. 지금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것을 이 부저 센서가 감지해서 지금 물이 찼다는 것을 이렇게 빛과 부저 알림으로 전달해주고 있고, 이게 나중에는 스마트폰과 연동이 돼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 이 망사에 물이 찼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. 선생님, 맞죠? 예, 맞습니다. 정확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네, 맞습니다.